2008년 2월 한반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화재 사건이 일어난다.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국보 1호 숭례문.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숭례문의 모습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있었고 많은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화재가 일어난 지 2년여 숭례문의 부활이 시작됐다. 과학적 진단과 역사적인 고증이 함께 진행되는 숭례문 복원. 그곳에 전통과학과 현대과학의 만남이 있다. 사이로 경복궁과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하나, 둘, 셋. 경복궁의 남쪽 정문인 광화문이 다시 문을 열었다. 2006년 복원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일반인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광화문은 1990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대복원 사업과 연결돼 있다. 드디어 제 모습을 찾은 광화문의 형팔이 제막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이 출입하던 예전의 위용을 되찾기 위해 매우 정밀하고 과학적인 복원 과정이 진행됐다. 우리 앞에 다시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화문은 그동안 수난을 겪어왔다. 일본에 의해 위치가 틀어지기도 했고 한국전쟁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했었다. 전쟁의 포화로 무너졌던 광화문이 복원된 것은 1968년. 그러나 당시의 복원 기술로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1968년도 복원하면서 또 콘크리트로 복원된 그런 우리 전통 한식 건축이 아닌 콘크리트 건물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와 제 모습을 찾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일본에 의해 지어진 조선총독부 건물과 일직선으로 맞추기 위해 3.75도 틀어져 있던 광화문. 그러나 이번 복원으로 인해 광화문은 원래의 자리를 되찾았다. 광화문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먼저 발굴 작업부터 시작했다. 기존에 광화문이 있던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11m, 서쪽으로 약 13m 떨어진 곳에서 옛 광화문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제 당시의 도로, 율곡로죠. 율곡로 일부는 이제 도로상에 있었던 그 위치를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태조 때 유구까지 고종 중건 당시의 유구하고 그 하부에서 태조 때 유구까지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광화문의 위치를 찾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 모습 같은 경우는 그 1900년대 초 사진 자료하고 1923년도 그 일본인에 의해서 작성된 실측 도면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제 모습을 찾게 된 겁니다. 조선 후기 경복궁의 궁궐 배치도인 국궐도영도. 도면에 나온 광화문은 복원 전의 모습보다 더 규모 있고 화려했다. 제 위치를 찾은 광화문의 집안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복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재 공사였다. 5천여 석재가 단 몇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맞춰졌다. 현대적인 중장비들도 동원됐지만 석축 작업이 완성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목재 작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번 복원에서는 68년의 복원과는 달리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된 목재만 50만 재, 8톤 트럭 60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사용된 목재는 옛 방식에 따라 건축됐고 지붕을 제외하고는 못이나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았다. 대부분 고증에 의해 옛날 모습 그대로를 따라갔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고종 때 지어진 광화문 6호와 태조 때 지어진 광화문 6호 1호 7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지반 공사를 했다. 광화문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또 진동하고 진동도 바로 이제 광화문 바로 지하에 불과 이제 몇 미터 사이를 두고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진동의 영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콘크리트로 기초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원을 통해 예전의 아름다움도 되찾았다. 역사적인 고증에 따라 석가래의 굵기도 30% 정도 더 굵어졌고 이중으로 처리된 겹쳐마가 화려함을 더했다. 또한 광화문 복원은 경복궁 복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건물에 밀려 흩어졌던 경복궁의 주요 문과 전각이 다시 평행을 이루게 되면서 재키트를 갖췄기 때문이다. 어두운 역사를 지나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광화문. 고증을 통해 옛날 모습과 방식을 따라가는 복원은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2008년 2월 10일) 밤 9시경 숭례문에서 화염이 치솟았다. 한 방화범에 의해 2층 누각에서 시작된 불은 자정을 넘어서 2층 전체로 번졌고 결국 2층을 붕괴시켰다. 누각을 받치고 있는 석축 부분만 남은 숭례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화재 사건 뒤 막에 가려진 채 모습을 감추고 있는 숭례문. 현재 복원 중인 숭례문은 예전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여전히 석축 부분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남쪽에 위치한 정문이었던 숭례문.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19세기 말 사진 속에 등장하는 숭례문은 화재 전의 모습보다 더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숭례문은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했고 성곽이 대부분 없어졌다. 숭례문이 가장 크게 파손된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그 후 숭례문은 1960년대 초에 대대적인 수리를 거쳤지만 일제강점기를 겪기 전의 위용을 되찾지는 못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숭례문은 1960년대 초반에 복구된 모습이다. 6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옛 위용은 사라졌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만큼은 그대로 남았다. 그만큼 상부가 무너져버려 석재만 남은 숭례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또한 남아있는 석재도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상층부가 사라지면서 급격한 압력 변화를 겪었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다. 숭례문의 구조안전 진단을 맡고 있는 회사. 이 회사는 숭례문이 화재가 있기 전부터 첨단 장비를 통해 숭례문의 구조안전 진단을 점검하고 있었다. 바로 3차원적인 3D 스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문화재 복원뿐 아니라 모든 역사적 사적지와 건물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활용된다. 이로써 기존의 방법에 비해 훨씬 정교한 안전진단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이상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이될 것인지까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를 3차원 스캐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D 스캐너라는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스캐너를 하고 있는데요. 3D 스캐너라는 장비는 스캐너에서 레이저를 발생을 시키고 초당 최대 5만 포인트까지 레이저를 발생을 시켜서 대상물까지 레이저를 쏘게 되고, 그렇게 맞고 돌아온 레이저의 시간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거리를 획득하고 3차원 좌표를 획득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스캐너 안쪽에서 발생하는 레이저는 움직이는 거울에 반사돼 건축물에 쏘아진다. 스캐너가 만들어내는 건축물의 형태는 이 레이저가 건축물의 각 부분에 부딪혔다 돌아오는 시간을 좌표화해서 3차원으로 입체화시킨 것이다. 과거에 측정한 데이터를 저희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나 문화재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그 변형의 정도가 빠른지 늦은지 막 그런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스캔을 통해 확인한 숭례문의 하부 구조인 석재는 비교적 안전한 상태다. 1mm까지 스캔할 수 있는 기술로 미세한 변이도 잡아냈다. 벽면이 조금 부어오른 배부름 현상이다. 기존의 진단법으로는 찾을 수 없는 이상이었다. 예, 배부름 현상이 심각한 건 아니고요. 육축 배면의 토압에 의해 가지고 육축이 약간 밀려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숭례문이 중건된 지가 약 529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숭례문의 하단은 큰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부자재가 필요하다. 숭례문 복원 현장. 본격적인 복원이 시작되면서 숭례문의 한쪽에 임시 대장간이 생겼다. 이곳에서 숭례문 복원을 위한 전통 철물이 제작된다. 숭례문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장인의 수작업에 의해서 전통 방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질 것이다. 철물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재들도 마찬가지다. 복원 현장에 석재를 자르기 위해 기계가 아닌 정과 망치가 등장했다. 숭례문의 복원은 모두 정밀한 고정을 거쳐 전통 방식에 따라 만들어질 예정이다. 1960년대 수리 보고서와 그다음에 2005년에 서울시 중구청에서 발간한 숭례문 정밀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각종 사진들과 여러 또 문헌 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고의 장인들이 전통의 기법으로 숭례문을 복구할 예정입니다. 전통 기법만큼 중요한 것은 발굴 작업이었다. 2년여의 발굴 작업을 통해 숭례문의 기초가 됐던 기간석과 함께 1907년 훼손됐던 성벽의 흔적을 찾아냈다. 발굴은 왜 하느냐면 지금까지 숭례문이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어떤 그런 변화 과정을 기초적으로 다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성곽이 훼손되고 없거든요. 그래서 성곽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 조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끝날 예정인 숭례문 복원의 기본은 최대한 190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불타 없어진 상층부를 다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동측 88m, 서측 16m의 성벽 일부가 함께 복원될 예정이다. 숭례문은 더 웅장한 모습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문제는 부자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불타고 남은 석재와 발굴 작업을 통해 확보한 석재만으로는 복원 작업을 마무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포천의 한 채석장. 이곳에서 숭례문 복원에 사용될 화강암이 채취된다. 숭례문에 사용될 석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깊은 곳에 30~40m 이상, 지금 아마 그 숭례문에 들어가는 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한 70m 이상 깊은 곳에 있는 돌을 채취해서 현장으로 반출되는 겁니다. 강도가 균일하고요. 그 색상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색이 아무래도 덜하고요. 뭐 풍화가 되지 않은 거니까 돌이 양질의 돌입니다. 숭례문 복원에 사용될 석재는 모두 이곳 채석장에서 채취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석장은 40여 곳. 왜 이곳의 화강암이 선택된 것일까?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숭례문에 사용된 화강암이 무엇인지 추적했다. 이런 거는 색깔이 워낙 뚜렷하니까. 화강암은 암석이 만들어질 때 환경에 따라 조금씩 성분이 달라진다. 색이나 광물 성분, 화학 성분 등이 모두 다르고 자기장의 세기도 다르다. 암석 속에 가지고 있는 자성 광물, 그 자성 광물은 주로 우리가 잘 아는 자철석을 얘기하는 건데, 자철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태어난 대제율입니다. 그것이 이제 암석마다, 특히 화강암에서는 그 화강암의 이제 암체마다 그런 자성 광물의 함량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이제 숭례문 이제 산지 추적하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숭례문에 사용한 화강암을 채취했던 채석장은 현재 없어졌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당시 사용한 화강암과 최대한 같은 성분의 화강암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줬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강암 산지에서 나온 화강암과 숭례문의 화강암의 전암 대자율을 비교했다. 숭례문에 사용된 화강암의 전암대자율은 4에서 5. 강원도 원주에서 채취한 화강암의 전암대자율은 0.112였다. 경기도 여주의 화강암의 경우 원주보다 숭례문의 석재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 포천 화강암의 전암대자율은 10. 원주의 경우와 비슷한 차이가 났지만 포천 쪽 화강암이 숭례문과 훨씬 유사한 색을 냈다. 원래 숭례문을 정확하게 이제 산지를 추적해서 썼다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석산들, 옛날에 뭐 홍은동에도 석산이 있었고 부담산에도 석산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울 시내에 있는 돌을 쓰면은 제일 좋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포천 쪽에 가장 비슷한 석질의 이제 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택해서 썼을 겁니다. 부자재에서 석재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목재다. 화재로 무너져버린 1층은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숭례문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새로 많은 양의 나무를 확보해야 한다. 숭례문에서 멀지 않은 경복궁의 부재 보강고. 이곳에 숭례문 화재로 불에 탔던 부자재 3천여 점이 보관돼 있다. 기와와 잡상들도 있지만 그중에 목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숭례문을 해체하면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목재들은 모두 특별 처리를 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 목재 유물은 특히 충해라든지 그런 기온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훈증 처리가 끝난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가 컸던 것에 비해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목재들이 꽤 많았다. 불에 탈 수 있는 조건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느 정도 타게 되면 탄소의 피막이 형성돼 잘 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수채 형태다. 다시 말해 큰 목재는 안쪽 부분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나무들은 얼마나 될까? 비파계 검사를 통해 나무의 상태를 확인했다. 가장 확실하게 나무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MRI 검사다. 나무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화재로 기온이 800도씨 이상 올라가면서 목재의 성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다. 탄압 부위에서 가까운 부위, 가까운 부분은 뭐 탄압 부위에 접촉되어 거의 그 밀착되어진 부분이나 그러한 부분은 강도 손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탄압 부위에서 한 1cm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가더라도 강도적인 손실이 거의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뭐 불과 한 5%에서 10% 정도밖에 강도 손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불에 탔던 목재를 재활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 1992년 12월, 윈저성은 화염에 휩싸였다. 영국 왕실의 전통과 권력의 대표적인 상징인 윈저성, 그 900년의 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Terrifying flames and smoke coming out of the castle. I felt the first thing I had to do was jump into a car and come up here. And one of the worst things I think was coming up the motorway, coming here and seeing this glow and the smoke pouring into the sky. And that I think was one of the worst images of all. 당시 불길을 잡기 위해 7개의 소방대대와 250명의 소방관들이 투입됐지만 불길이 잡히기까지 100여 개의 방들이 불타 없어졌다. 특히 목재로 만든 천장이 있는 곳은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버렸다. 숭례문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화재 사건 후 윈저성의 복원을 책임졌던 한 회사. 당시 윈저성의 복원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복원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목재로 된 천장 부분이었다. 불에 타 형체가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원팀은 목재로 된 건물을 복원하기 위해 정밀 진단에 들어갔다. And this was a window. The inside was ancient and was of oak, perhaps 14th, perhaps 15th century. Was still there, although the surface had been burnt off. But also in the 19th century, another architect, Wyattville, had applied on the surface of that ancient oak some softwood, we call it softwood, not oak, which he thought would make it look more Gothic. And so there were the two dates, and we had to decide whether to save one date or the other date or both dates. And eventually it was decided it might be possible to save the best of both dates. 윈저성 복원팀은 비교적 상태가 좋은 나무들을 모두 재활용했고 새로 추가되는 목재도 예전 나무와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사용했다. 또한 건축 방식도 장인들을 불러 모아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1997년) 윈저성은 다시 문을 열었고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된 모습에 영국 국민들은 매우 만족했다. I think that there is new technology all the time, but in a small way. New materials are discovered, and indeed old materials become unavailable sometimes, so there have to be some new methods, but the principles are exactly the same. You cannot suddenly put a cover over a building and spray it and make it last forever. You have to use traditional building techniques and do the work well. 복원을 하면서 목재를 고집하는 것은 옛 건물의 정취를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숭례문에 사용될 목재는 휘임 강도 실험을 통해 강도를 측정한다. 휘임 강도란 일정한 세기로 목재를 눌러 어느 정도 힘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종의 강도를 실험한 결과 숭례문에 사용될 목재의 인장 강도는 콘크리트보다 강했다.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해봤을 때 밀도나 강도 중 하나만 놓고 보면 목재는 그리 강하지 않지만 밀도와 강도를 함께 놓고 보면 목재가 콘크리트보다 훨씬 강한 재료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콘크리트가 강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콘크리트 자체는 압축 강도만 강하지 다른 인장이나 그 다른 당겨지는 힘에서는 굉장히 푸석푸석해가지고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와 철을 주로 혼합을 해서 그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봉화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알려져 있는 철보다도 무게에 대한 어떤 강도 효율성을 따지자면 목재가 한 2배 정도, 철보다도 2배 정도 강하고요. 굉장히 가벼우면서 단단한 재료라고 알려져 있는 알루미늄에 비해서도 오히려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숭례문에 사용될 목재가 재활용될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새로 사용될 목재도 최대한 예전에 사용됐던 목재와 비슷한 강도와 모양을 가진 목재가 선택될 것이다. 거기에는 과학적 진단과 증명이 뒤따른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복원의 특징들은 대부분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와의 경우 표준 규격으로 만들어진 현대식 기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대식 기와를 사용했을 경우 건축물에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기와라는 것은 크게 어느 정도의 이제 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 손으로 발로 이렇게 다지는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기계로 만든 공장 기와에서는 이걸 이제 모든 기가 프레스로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밀도의 아주 단단한 기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무게가 전통 기와보다 대략 한 1.5배 정도 이상 무겁습니다. 경복궁과 광화문의 복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원을 하면서 지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고 결국 지붕에 사용되는 흙과 나무의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한식 지붕에는 적심재가 들어가고 귀압골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보토가 들어가는데 흙보다는 나무가 가볍기 때문에 흙의 양을 좀 줄이고 이제 적심재를 사용하는 나무 양을 좀 늘리는 식으로 해서 기와에 의한 중량을 좀 감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전통 기와 작업장. 이곳에서 숭례문 기와로 사용될 흙이 일일이 직접 밟아 다져지고 있다. 숭례문 복원에 사용될 기와는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다. 국내에서 이런 기와 작업장을 찾기는 쉽지 않다. 손이 많이 가는 전통기와는 1970년대 이후 현대 기와에 밀려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 10번 이상이 돼야 그 주무르는 것이 10번 이상이 돼야 제 한 장이 나오게 돼요. 흠익인데. 그러니까 흠익이는 일이. 전통기와는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대식 기와에 비해 내구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도 숭례문 복원을 위해 전통기와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숭례문 복원에 앞서 국내 한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복원에 사용될 가장 최적의 기와를 찾기 위해 숭례문에 사용됐던 전통기와와 현대기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것이다. 먼저 수분 흡수율을 조사했다. 각각의 기와를 약 20도씨 정도의 물속에 24시간 넣어둔 후 물을 넣기 전 무게와 비교를 하고 다시 24시간 동안 100도씨가 넘는 건조기에 넣어 말린 후 무게를 쟀다. 검사 결과 현대의 기계식 기와가 전통 기와보다 흡수율이 훨씬 떨어졌다. 동파에 대한 검사는 전통 기와가 내구성이 약하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결과였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 기계식 기와와 전통 방식의 기와를 각각 영하 25도씨 이하의 냉동고에 동결시키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숭례문에 사용된 전통기와가 현대기와에 비해 흡수율이 14배 이상 좋았지만 동파에 의한 균열이나 휘어짐 강도는 비교적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 기계식 기와는 물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바로 처마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전통 기와는 흡수를 했다가 필요할 때는 내뿜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그 물의 영향이 결국은 동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숭례문에 사용된 기와와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전통 방식의 기와에도 차이는 있다. 가마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는 가마는 일본식 감투가마. 그러나 조선시대에 사용한 가마는 등유식 가마다. 숭례문 복원에 사용될 기와를 만들기 위해 고증을 통해 등유식 가마를 새로 제작했다. 등유식 가마는 경사면에 가마를 만들어 밑에서 장작을 태워 열기와 연기로 기와를 굽는 방식이다. 그 감투가마는 중앙에 이제 소성실이 있고 양쪽에 연소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소성실, 2연소실이 되게 되는데요. 그 연소실이 두 개 있는데 반면에 고온 소성이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이 가마는 이제 연소실, 1소성실 그러니까 한 칸씩 다 있는데 반면에 고온 소성이 가능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질의 기와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울어진 경사각 위에 만들어진 등유식 기와의 아래쪽에서 장작을 떼면 그 뜨거운 열기는 기울어진 경사각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열 효율성이 올라가게 된다. 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기계식 기와나 감투식 가마에서 만들어진 기와에 비해 등유식 가마에서 만든 기와는 비교적 저온에서 초벌구이, 두벌구이 등의 소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산업기와는 1100조에서 1200조 정도의 그 고온에 소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는 좋지만 통풍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적인 전통기와는 800에서 1000도 내외로 소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그 전통 그 한옥 목재 건축과 같이 한몸같이 서로 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건축 타일의 기능적인 면을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주의 대장간. 이것도 숭례문 복원을 위해 전통 철물 제작을 시작했다. 이렇게 높게 굴뚝같이 생긴 거, 이것도 역시 제철로고. 요게 이제 바로 풀문데, 여기서 양쪽에서 이제 바람을 넣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바람을 넣어서 송풍을 하게 되면 약 이 안의 온도가, 예, 열이 모여서 약 1500도 이상 이게 올라가요. 전통 철물 제작에는 자성을 갖고 있는 철광석이 사용된다. 철광석 위에 자성이 높은 막대를 올려놓으면 그대로 달라붙는 것이 확인된다.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은 숯. 고온 속에서 철강석은 분쇄되고 그 안에 특별한 물질이 첨가된다. 바로 조개 껍질이다. 현대 철 조물에서 조개 껍질을 넣는 것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렇게 들어간 조개 껍질은 철 성형을 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조개 껍질의 성분 때문인데 경험을 통해 장인들에게 전해진 이 사실을 현대과학에서는 성분 분석을 통해 알아냈다. 실제로 철광석 내에 뭐 실리콘 산화물이, 그러니까 규소 산화물이라든지 철 산화물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칼슘 성분도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조개 껍질을 재련할 때 같이 넣어주면은 거기에 있는 칼슘 성분이 들어가서 칼슘 악사이드, 그러니까 칼슘 산화물이 돼서 세 개가 서로 섞여가면서 녹는 온도를 내려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훨씬 유리하죠. 낮은 온도에서 제거할 수 있고 쉽게도 제거되고. 과학자들은 이런 제작 방식의 차이가 최종 완성된 철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가장 큰 차이는 구성 성분이었다. 탄소를 이용해 만드는 현대 철물과 목탄이나 수칠 이용해 만드는 전통 방식의 철물을 현미경을 통해 직접 관찰해보면 철물을 구성하는 성분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우리나라에서 발굴되는 것은 황을 검출하기 어려웠어요. 이제 그러고 또 그 시편을 이용해서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을 했을 때 대부분 다 실연대하고 비슷하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석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목탄을 썼, 그러니까 수치를 썼다는 얘기라고. 철물을 현미경을 통해 확대해 보면 수치로 만든 철물은 황이 보이지 않는 데 비해 석탄으로 만든 철물은 황입자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철물의 성분 조성을 보면 현대강으로 재현한 철물에 비해 황의 성분이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칠 이용해 만든 철물은 황 성분이 낮기 때문에 현대 철물에 비해 부식의 위험이 적다. 다시 말해 수천 년을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다. 사료가 많지 않은 시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곳에는 백제의 도읍지였던 부여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백제 건축물 145동이 들어섰다. 제작 과정만 2001년부터 10년이 걸렸고 설계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설계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은 역사적인 고증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존하는 백제 건축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에는 그 백제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백제식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해외 사례들을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이 자료화를 시켰고요. 직접 백제 재현단지의 건물을 설계한 이왕기 교수. 이왕기 교수는 수많은 백제 유적지와 유물, 주변 국가의 문화재들을 통해 백제 건축물의 설계도를 작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제 역사 재현단지의 건물은 우리가 흔히 보던 조선시대의 건물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처마를 길게 늘리는 건축기술인 하항구조로 건물의 상층부가 만들어졌고 출토된 백제 유물 그대로 기와의 문양도 복원됐다. 또한 실제 백제 유적지를 통해 건물의 규격 등을 유추해냈다. 백제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비례감이나 또는 양식적인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렴풋한 수치는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절터라든가 집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치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수를 얼마를 했느냐, 또 초석의 크기가 얼마냐, 초석의 크기에 맞춰서 기둥 크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왕기 교수는 아날로그적인 복원뿐 아니라 디지털 복원에도 참여했다. 백제시대 건축물의 모습을 3D로 재현한 것이다. 3D로 복원된 건물들은 모두 실제 고증에 따라 설계된 백제시대 건물을 그대로 만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복원 작업보다 훨씬 정밀하고 광대하게 당시 건축물들을 그려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문화재 디지털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연구팀. 최근 이곳에서 사라졌던 백제시대의 건축물들이 3D 작업을 통해 복원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백제의 마지막 왕성이라고 불리는 사비성이다. 약 74만 평방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계획도시 사비성. 현재는 성곽의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디지털 복원을 통해 사비성을 되살려냈다. 디지털 복원은 꼭 한 매체에 얽매이진 않아요. 홀로그램도 인간이 만들었던 많은 그 디바이스나 그런 어떤 기술 중에 하나에 지나가는 편린에 불과하고 그거 외에 더 그 업그레이드거나 더 그 최첨단 매체가 나오면 그건 하나의 그 그릇으로서 계속 디지털 복원을 도드라지고 서포트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매체를 쓰든지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겪었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실 그 핵심이거든요. 장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기술이 전해지던 시대가 있었다. 문화재 복원은 과거의 기술을 다시 불러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현대과학의 기술적인 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현장에서 전통기술과 만난 현대과학. 첨단과학은 과거의 과학기술을 불러낼 뿐만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과학을 통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과거의 세계를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보일 것이다.